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원하고 좋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우, 여기 이 가을의 장미감입니다. 요새는 계절이 없어요. 저기 저쪽 마당에 있는 장미를 꽃꽂이에서 심었는데, 여기에서 혹시 꽂아놨더니, 이렇게, 아우 세상에. 여름인 줄 알고 꽃이 피고 있네요. 어쨌든 감사하네요. 아침에, 좀 전에, 저기,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물을, 엄청 주고 가셨네요. 촉촉하니. 자, 얘는 올 때마다, 꽃이 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얘들? 꽃이 피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꺾어줘야 되나? 얘가 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려야 되겠는데? 야, 너무 잘 자란 거 아니에요? 억자란 건거 같은데? 잘라줘서 다시 꽂아야 되나? 그래야 될것 같죠? 그래야 될것 같아요. 예. 얘가 혹시 꽃이 폈었나? 그러네? 얘는 일반 카랑코에하고 조금, 잎도 작고 조금 달라서 그랬는데요. 그 사이에 하나가 꽃이 폈었네요. 조금 건강하지 않아서, 주스 올 때부터 건강하지 않아서, 그래도 그냥, 따박따박 꽂아놨었는데, 약간 건강을 되찾아가고 하려고 했네요. 근데 물을 많이 못 먹어가지고, 오늘 물을 잘 줬네요. 예, 물을 많이 못 먹어가지고 그랬는데, 아침에 물을 잘 먹은 것 같습니다. 음파는 확실하게 멋지게, 와우. 안에 또 나고 있죠, 새싹이. 와, 끝내줍니다. 끝내줘요. 오, 여러분들, 오. 여러분들 자식 같죠? 매주번은, 여러분들 자식 같죠? 예. 이건 콩나물게 아니고, 우리 가족들 거예요, 패밀리. 콩나물 패밀리 거죠. 이야, 이 캉캉이. 아우, 저번 주에 둘다 썰어져 있었거든요. 둘다 썰어져 있었는데, 제가 다시 지대줬어요. 지대줬더니, 이렇게 되고, 이제 밑에 아이는 조금 이제 하엽이 지려고 하는 애들이 있네요, 요렇게. 애들이 좀 떨어지면 좀더 튼실하게. 자, 잘. 멋지게 잡을 수 있겠죠. 얘도 같은 아이인데, 색깔은 안 변하고, 조금 뭉크시게 합니다. 자, 카랑코에는 이런 거다 주순 아이들이라서 좀 모양새가 그런데, 어쨌든 최대한 잘 키워가지고 내년에는 꽃을 이쁘게 볼수 있게 제가 손을 좀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우리. 이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 다육이든 관엽이든 똑같이 물을 주니까 생김새가 이제 얘들은 어디 갖다 놔도 얘는 이제 색도 먹었어요, 그죠? 색도 먹었어요. 색도 먹고 잘 자라고 있어요. 색도 먹고 얘들은 크기도 많이 컸어요. 이제 확연하게 누가 누군지 알겠죠? 쟤는 왜 삐딱하게 물살에 넘어져 있네? 왜 홍수를 만났구만. 와, 이거 보세요. 따글따글. 이야, 이제 다 이럴 때 옮겨줘야 되나, 안 옮겨줘야 되나? 여러분들, 그 댓글 좀 해주세요. 지금 이제, 9월 시작됐으니까, 얘네들도 많이 컸죠? 얘네들도 옮겨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예, 댓글을 달아주세요. 콩나물이, 이런 아이들, 여기 있는 아이들도, 이게, 조그만 아이들, 이런 데다 자라고 있죠? 옮겨줘야 되나, 아이들끼리 자기 집을 따로 만들어줘야 되나, 여기서 계속 이렇게 키워야 되나, 좀, 자, 같이 찾아주세요. 자, 여기는, 엉망이. 얘는 색깔을 이제 물 들기 시작하네요. 빨리 안 드네요, 얘가 색깔이. 자, 얘는 병이
저번 주에 병이 많이 좋아졌다 했는데, 아, 다시 안 되겠네. 갔네. 희망을 가졌었는데? 안 되네요. 만선조하고, 완전, 저렇게 작은데도 자고를 내군요. 한꺼번에 주순 아이들, 그날 주순 아이들 꽂아놓은 거라 그랬죠. 예, 완전히 제 자리 잡았네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약간 보시기는 마하지만 그래도 잘 키워서. 이제 얘도 살 아이들은 완전히 이제 싱싱하게. 그렇죠. 이제 갈 아이들은 이미 가고, 살 아이들은 색깔까지 먹고 있어요. 이 중간에 뻥 뚫린 거간 거죠. 제가 골고루 심어 놨었는데. 예. 겸자는 여기 지금 뚫려 있는 거 제가 지사님, 권사님들 좀 드려서 그래요. 이쁜 거 뽑아가지고. 손가락 선인장은 가을 되니까 색깔이 빨갛게 다시 변하네요. 예. 여전히, 여전히 카랑코에는 잘, 꽃도 잘, 앙증맞아라. 앙증맞아라. 많이 앙증맞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아이들은 밖에서 키워야 될 모양이에요. 어우, 기특합니다. 어우, 제대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 애들을 따로 다 해줘야 되나? 그죠. 어떻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고수님의. 예. 아, 물을 마요. 엉망진창으로 줘가지고 다 파헤쳐지고 쌩 난리가 났습니다. 렛시야. 이제 제대로 조금 자리를 잡아가지고. 오! 좋아해. 아무도 모르는 레인드랍. 주인만 알수 있는 레인드랍. 자, 아무도 봐도 레인드랍인지 모르죠. 콩나물만 압니다. 예, 그런데 없어졌어요. 볼록 한 개. 흑개리는 그대로. 여기 핀 거, 뭐죠? 뭐죠? 뭐, 하여튼, 얘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너무 이쁘게 잘 크고 있어요. 힘들게 그랬는데, 제일 멋지게 잘된 아이는, 다 있어. 이것도 비어있는 자리는, 권사님, 지사님, 이쁘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뽑아드리고 난빈 자리. 예. 자, 다른 아이들은 지금 쭉 계속 자라고 있는 중이에요. 자라고 있는 중이고, 물살이 너무 셌나 봅니다.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해서, 볼품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제 주워온 아이들, 또 그런 아이들을 잘 크고 있다는 거. 야, 스킨도 이제 많이 자랐어요. 스킨이, 조금 진한 아이는 그 형광빛에서 조금 진한 빛으로 물들고 있어요. 예. 자, 율마도, 예, 바람 잘 통하는 곳에 뒀더니 잘 자라고 있고, 자, 옥자마도 꽃이 잘 피고 있고, 아, 옥자마가 이게 이렇게. 옥자마가 꽃피는 요게 이상하게, 요렇게 되네. 얘는 나비라는 제가 여기 계속 끌고 가서 집에 가서 물꽂이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나비란 부자 되겠어요. 집에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물꽂이 해놓은 거. 2차로 해놨어요. 1차로 먼저 꽂아두고, 2차로 또 꽂아두고, 오늘 또 끊어가서 또 심어야 될것 같아요. 예. 자, 이제, 그 나무처럼 벤자민이 나무처럼 좀 돼가려고 합니다. 예, 밑에는 수국을 제가 꺾어서 심어 놨었거든요. 하나, 둘, 셋, 네 개만 성공했네요. 예. 얘도 이제 꽃이 이제 거의 다 이제 져 가는 모양입니다. 얘들도 요 정도는 살아남은 것 같아요. 그죠? 거의 묽은 하니 이상하지만 그래도 잘 버티면 잘될것 같아요. 이 아이는 확실하게 이제 살아난 아이고, 확실하게 살아난 아이고, 예.
꽃이 제라늄 꽃이 활짝 폈어요. 예, 꽃 피기 시작합니다. 예, 꽃 피면 엄청 이쁘거든요. 주황색 꽃. 주황색 꽃. 아, 이제 제대로 정리를. 아, 이 나무가 너무 아까워요. 제가 제대로 잘못 키워가지고. 원래 이렇게 한가득이었는데, 콩나물이 추해서 제대로 못 키워서 얘 갖다 뒀더니, 풀이 그냥 그한 일주일 사이에 엄청나네요. 이거 어떻게. 아이고, 이 풀이 그냥, 잡초는 어떻게 이렇게 잘 자라는지, 일주일 사이에 그렇게 자라버렸네. 아, 저기, 알로에 진짜 멋지게 잘 자라네요. 멋집니다. 벤자민. 또 저번 주에 지구상의 권사님 좀 빼드리고 났더니 소복했는데 중간에 비었네요, 그죠? 콩고라 그랬어요, 콩고. 우리 패밀리 저기 사랑하는 구독자님께서 콩고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잊지 않고 있었어요. 콩고. 뒤에 잎또 새로 또 내고 있네요. 우와, 나 진짜 콩나물, 이야, 행운이 행운. 콩나물이 행운이네요. 이걸 그때 쓰레기장에서 싹 잘라준 아이를, 이렇게 완전 바닥까지 잘려진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버린 사람은 이쁘게 자란 거 보고 많이 안타깝겠다. 멋지다, 그죠? 콩고. 얘는 마삭은 얼마나 잘 자라는지, 줄을 타고 올라가네요. 줄을 타고. 오. 얘도 건강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얘는 두 번째로 줬은 아이도 건강하게 이제 다시 제 모습을 잘 찾고 있습니다. 자, 제라늄도 그렇고, 남촌도. 남촌도 이걸 살려고 꽃집에 가서 보니까 제법 돈을 주더라고요. 다 주웠는데 콩나물을. 예, 사나 애도 멋지게 이만큼 멀리서 찍어야 되겠다. 어우, 대단하죠. 얘는 발렌타인은 완전히 이제 가버렸네요. 제가 집에서 잘 못해가지고 발렌타인은 저쪽에 제가 다 저기 꺾어져 있는 거 살아 있으니까 그걸 여기다가 다시 옮겨 심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만선초 끝내줍니다. 그냥 너무 멋지죠. 그대로 주소 나이. 예. 이렇게 또 가을에 풍성한 마당을 구경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예, 콩나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